크레타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우스의 출생지이기도 하고요. 제우스의 출생지이기도 하고, 이 섬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스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는 단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가 있죠. 그 이전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가 있을 때 이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섬이 바로 크레타섬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흔히 어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호메로스 이야기인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그리고 오디세이아 이야기인데 그 이전의 역사와 이전의 이야기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섬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섬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어서 무척 강력한 문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는 이 섬을 아서 에반스가 이 섬을 1900년도에 발굴을 시작했을 때 발굴을 하고 나서 이 문명에 대해서 이 문명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이름을 지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섬에서 가장 유명한 왕인 미노스 왕의 미노스 왕의 이름을 따서 여기를 미노아 왕 미노아 문명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섬은요 이 미노스 왕이 가장 상징적인 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노스 왕이 어떤 왕이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에 나온 것이냐 그러면요 단타의 신곡에 나오는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인데 그 스타프 도레가 그린 그림인데 지금 단타의 신곡에서는 이, 이, 이 사람이 지금 미노스 왕입니다 미노스 왕인데 이 미노스 왕이 지금 지옥에 있어요 근데 지옥에 있는데요 이 지옥에 있는 미노스 왕의 이 그림을요 또 어디 가시면 아실 보실 수가 있냐 그러면요 요 그림은 아니에요 요 그림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미노스 왕이 이렇게 거시겠죠? 뱀에 둘러싸이고 한 이미지를요, 어디 가시면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가 있냐, 그러면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보면요, 심판이 보이고 있는데요. 최후의 심판 이 가운데는 하나님과 그리고 성모마리아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은 여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여기가 지금 재단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출구거든요. 출구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노스 왕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보시면 지옥의 왕 미노스 이렇게 되어 있죠. 지옥의 왕 미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옥의 왕을 그때 당시 단태 단테를 기반으로 해서 지옥의 왕을 미노스로 설정합니다. 을 그래서 미노스에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요거 이거. 이거. 뭐 뱀이에요, 뱀. 뱀인데, 이거, 이 모델은 누구냐, 이 얼굴은 누구냐, 그러면요. 비아지오다 체세나라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는 무척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취기형인데,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거에 관련된 것은 나중에 르네상스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노수왕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은 뭐냐, 그러면 단테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입니다. 이때, 르네상스 시디에는단테는 너무나 중요한, 뭐랄까, 너무나 중요한 예술가, 그, 문학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저, 지옥에 관련된 이미지, 천국에 관련된 이미지가 거의 스탠다드가 돼버립니다그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미노스 왕의 구스타프 도로의 역시도 마찬가지로 미노스 왕을 이런 식으로 지옥의 왕처럼 만드는데 이 지옥의 왕이요 지금 기독교에서는 지옥이지만 이게 그리스로마 신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하데스예요 그래서 이게 지옥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승이죠 저승입니다 근데 이 하데스에서 미노스 왕이 뭘 하는 거냐 그러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 여기 앞에 있죠 여기 악마가 이렇게 있고요. 악마도 상당히 기독교적인 겁니다. 여하간 이게 지금 사람들이 여기서 미노스 왕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면요 미노스 왕에게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노스 왕은 원래 어떻게 알려져 있었냐면 무척 지혜롭고 그리고 특히나 입법자라고 하죠, 법을 만든 왕으로 알려져 있어서 미노스 왕은 죽고 나서 죽고 나서 하데스에 하데스로 가서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판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미노스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앞에서 이렇게 구스타프 도라가 그린 것인데 이 미노스 왕이 살았던 곳이 바로 크레타섬입니다. 그래서 크레타섬의 가장 유명한 왕이 바로 미노스 왕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미노스 왕도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에우로페가 결혼했고 여기서 새 아들이 났는데 미노스 왕이 크레타의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파시파에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파시파에가 나중에 되면 저주를 받게 되죠? 어떤 저주를 받아요? 황소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황소랑 짝짓기를 해서 난게 바로 미노타우루스. 상반신은 소, 하반신은 인간인 미노타우루스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노스 왕이 그 미노타우루스를 죽이지는 않고 그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기 위해서 미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미노타우루스안는 미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노타우루스가 갇힌 미궁을 만든 게 누구냐 그러면 다이달로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크레타섬을 이야기를 할 때는 저 이야기가 꼭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노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이 미노스 왕이요. 얼마나 쎘냐 그러면 이 미노스 왕이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아테네에서 매년 일곱 명의 남자와 여자를 뭘로 바치죠? 미노타우로스에게 바치는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노타우로스가 이 미노스 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미노타우로스 미궁이 어디있겠어요 크레타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일곱상의 남녀와 그리고 제물 기타등등의 제물들을 여기에 바쳤다는 말은 뭐예요? 크레타가 아테네보다 쎘다는 라 말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어느 문명권이냐? 미케네 문명권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에게해의 문명권의 가장 큰 권력은 크레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크레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이섬 크레타입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는 방금 미노스 왕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입법자, 즉 재판관이 되잖아요. 저승의 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미노스 왕이 그 저승의 재판관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상당히 공정한 심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노스 왕이 재판관이 되잖아요. 그런 만큼 이 크레타 섬에는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법전이 발견이 됩니다. 꼭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만큼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그게 어디서 발견이 되냐 면 바로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여기가 이 지역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르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네가 고르틴이라는 곳인데 고르틴에서 이렇게 고르틴 비문이 발견이 됩니다. 페데르코 알베르가 이렇게 비문을 이렇게 지금 의미가 그때 당시 발견되던 이 비문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요게, 요게 요게 다 벽돌에다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글자 보이세요? 조금? 여기 막 어쩌고저쩌고 막 글자 써져 있죠. 여기 비문이 발견이 됩니다. 이 비문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럽 성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문법이 가장 오래된 것은 어디에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나 뭐 이런 쪽에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게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 심판자 역할을 하는 미노스 왕이 살던 크레타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다 발견이 됐더니 600행 짜리가 12단이 있었고요. 600행, 그러니까 한 행, 두 행에서 600행 짜리가 12개. 이게 600개죠. 600행 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약 텍스트만 놓고 보면 500미터나 되는 가장 긴 성문법이 여기에서 발견이 되죠. 그게 지금 보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지금 이런 것처럼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죠? 여기. 여기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겁니다 요거. 요거가 바로 고르틴 비문입니다. 그게 지금 보이시는 요것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르틴 비문에서 나와서 요게 지금 이 크레타 섬에서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이 바로 여기 고르틴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고르틴 비문이 상징하는 것처럼 바로 이곳은 크레타 섬은 미노스 왕 입법자 미노스 왕의 섬이었고 그 미노스 왕의 궁전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지금 보시는 이 도시 크노소스 크노소스라는 도시에서 발굴이 되고 그거를 바로 이 사람 아서 에반스가 발굴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요 사람 이 있죠. 에크노소스를 발굴할 때,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크레타섬은요, 그냥 유럽 귀족들이 가끔, 가끔, 그 여행을 가는 그냥 그러한 정도의 섬이었습니다. 그 휴양지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사와 에번스가 그 이전에 뭐가 먼저 발굴됐었죠? 트로이와 미케네가 발굴되니까 여기가 크레타섬이, 있, 크레타섬에 또 다른 문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엄청나게 열심히 발굴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 당시에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려면요, 뭐가 필요했었냐 그러면, 그 지역을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고고학을 하려면요, 뭐가 많이 필요했느냐?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고학을 발굴하는 뭐, 하인리 슐리만이라든가, 뭐 이러한 아서 에반스나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 서 써죠. 이 사람도 써입니다. 예, 써인데, 아서 에반스 경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다 부자입니다. 옛날에는 이 귀족이요, 뭘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자기가 일을 안 하잖아요. 자기가 일을 안 합니다. 일들은 다 누구에게 맡겨요? 실무자들에게 맡기죠. 실무자들에게 일을 다 맡기기 때문에 자기 본인 스스로는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뭘 하느냐? 대학에 가게 가요. 대학에 가는데 어떻게 가요? 그거 다 기부 기부로 이렇게 대학을 많이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그 사업 전선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젊은 날에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뭘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고고학이죠. 고고학. 1900, 1894년부터 땅을 사기 위해서 그 크론소스 마켓 그 근처를 협상하기 시작해갖고, 1899년에 크론소스 궁전이 발굴될 땅을 일부 다 사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도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발굴이 된게 크론소스 대궁전입니다. 크론소스 궁전이죠. 지금은 이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다 폐허가 돼서 그렇지만, 이게 복원도에 따르자면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계단도 많고 문도 많고 막 이렇죠. 너무 복잡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에서 크레타로 사람들을 바치죠. 그래서 이 크레타에 바치는 사람들을 아테네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들이 미궁에 집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추측컨대, 많은 고고학자들이 추측컨대 아테네 사람들이 그 미궁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이 궁전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이, 미, 이곳이 미궁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것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아테네와 크레타의 국력이, 아테네뿐만이 아닙니다. 이미케네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크레타에 비하면 무척 작고, 어, 권력이나 이러한 문화도 절, 덜 발달된 것이 바로 이, 그, 아테네와 크레타의 사이의 어떤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레타 섬이 이렇게 발굴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아서에반스는 1900년도부터 발굴했다고 말씀드렸죠? 1900년도부터 발굴을 시작했는데 1900년도 3월부터 딱 발굴 시작하는데 발굴을 하자마자 대박을 발굴합니다. 그 하자마자 발견된 방을 아사에반스는 뭐라고 말을 하냐? 지금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아사에반스는 그 방에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 발굴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방이 지금 요 방인데 여기 보시면요. 은 요기 뭐가 있죠? 요거, 요겁니다. 요거. 요건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잘 보이십니까? 예. 네. 어쨌든 여기 몸통은 사자 몸통이죠. 그런데 얼굴은 새예요. 이렇게 얼굴과 사자가 이렇게 다른 것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뭐라고 말하면 그리핀이라고 하거든요. 그리핀. 그래서 이 방을 그리핀의 방이라고 아사이반스가 부르게 됩니다. 근데 아사에버스가 이거를 그리핀의 방이라고 불렀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발굴이 돼요. 이게 요게 뭐처럼 보이시죠? 의자죠, 의자. 의자가 발견되는데 이전부터 계속 말씀해드려왔듯이 의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 권력이 높은 사람들, 그뭐 아무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앉는 것이 바로 의자죠. 그래서 이 의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그 크레타 미노스 문명, 그러니까 미노아 문명이죠 미노아 문명의 이 크노소스 대궁전에 왕이 앉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을 또한 뭐라고 부르냐 그리핀의 방이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옥좌가 있어서 좌저옥좌의 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걸 처음에 딱 발견한 거죠 이건 대박인 것이죠 왜 대박이냐 하면요 그 나라라는 것, 그 역사라는 것, 그 문화라는 것이 발전하고 이어져 나가려면요 뭐가 중요해요? 정치가 무척 중요하거든요. 정치라고 하지만, 이 정치라고 하지만 이것은 다 뭐예요? 이 지배계급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는 하지만, 그 나라의 변화라든가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것은, 그 지배계급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그 정치 상태는 어떠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옥좌, 권좌가 이렇게 발굴, 리가 예, 발굴되다 보니까, 이 방이 이 궁전에서 가장 중요한 방이라고 여기지게 됩니다. 근데 이 방을 보면은요, 뭘알수 있습니다. 뭘알 수, 뭘알 수가 있느냐. 크노소스, 즉, 크노소스 대궁전. 이거는 지금 뭐민노화 문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크노소스 궁전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 체제를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느냐? 여기 당연하게 왕이 앉아있겠죠? 왕이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러면 왕만 앉아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신하들이 어디 있어야 되겠죠. 신하들이 있어야 되는데, 신하들은 어디 앉았을까요? 신하들은? 여기 앉는 겁니다. 여기, 여기. 근데 신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렇게 신하가 이렇게 그냥 진짜 말그대로 이렇게 평등하게 앉아 있는 게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측한데 여기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원로원 체계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문서들이 나중에 발견돼서 글자가 해석이 되게 되는데 미켈라 있는 것이 해석이 되면서 여기가 2 1 명의. 원론 체계로 만들어진 정치 체제였다라는 것을 아사에반스가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 옥좌의 방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대박을 터트리는 발견이 됩니다. 그게 지금 그때 당시에 발견되어 있었고 여기가 그리핀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옥좌가 이게 처음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의자가요. 크기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작게 보이십니까? 이 의자 크기가요.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서의 반스가요, 이옥자를 처음 봤을 때이 크기 때문에, 이 크노소스 대궁전의, 크노소스 궁전의 문명은, 이게 너무 작으니까, 의자가 작으니까, 이걸 여성이 앉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 여왕의 그, 저희가 차탈 휘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왕, 모계 사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왕이 다스리거나, 혹은 미노스 왕의 딸이죠. 아리아드네나 혹은 미노스 왕의 부인 파시파에가 다스렸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아사예만스는. 하지만 다른 것들도 많이 발견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고, 실제 이 무명 권은 크노소스 무명은요, 미노아 무명은 남성 중심의 왕 중심의 무명이었다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죠. 그것과 함께 이제 더 파고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발견을 하다 보니까. 벽화들도 많이 발견됩니다. 벽화들도 발견되는데, 궁전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그림이 발굴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처음에는 여기에서 발견이 됐지만, 이게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뭐 하고 있는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요, 이게 보이시,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뿔입니다. 뿔. 이렇게. 뿔이 그려져 있고,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뭐냐? 소입니다. 소. 근데 소가 있는데 여기 사람이 뭘 하고 있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소를 올라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소를 뛰어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숫도 맞습니다. 숫도 맞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여기서는 여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피부색의 차이가 나죠. 여기는 약간, 약간 좀 어두컴컴하고 약간 좀 갈색인데 여기는 하얗죠.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 그러면 이 사람은 남자고요.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슴팍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여성이 가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자, 이게 남자입니다. 어, 사람들도 이게 다 투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미노스 왕의 미노아 문명이죠 근데 여기가 무척 멀리 유명한 데고요 미궁이 유명하죠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추정을 하기도 하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가 젊은이들 일곱 쌍의 남자와 여자를 바쳤죠 미노타우로스에게 근데 이걸 그렇게 해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당연히 미노타우로스가 없겠죠 미노타우로스가 없는데 미노타우로스가 아니라 소에게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로마로 치면 그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콜로세움? 콜로세움에서 짐승과 사람이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데 그렇게 콜로세움에 싸우는 것처럼 동물과 이렇게 싸우게끔 해놓는 것. 그러한 형벌이라고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투처럼 투는 뭘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어떠한 그 용감함이나 날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떠한 축제와 행사잖아요. 그런 것 똘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상상도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남자가 이 소를 넘고 있고요. 방금 그림이 똑같이요 소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자가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파이팅 파이팅 하고 있는 겁니다. 치어리더, 치어리더처럼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보건도 같은 거 보시면요. 요거 보건도 이게 상당히 유명한 그림이라서 보건도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 진짜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곳 크레타 섬에서는요. 크레타 섬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그린 것들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요것도 그렇고요 이러한 뭐 뭐도 있죠? 청동 조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시면 요거 지금 뭔지 아시겠습니까? 앞에 앞서 보시는 요거는 청동 조각이죠. 요건 뭘까요? 요거. 요거는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잘안 보이는데, 이거 어차피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보이죠? 이거 밑에 요거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반지입니다, 반지. 반지 이렇게 꼽아갖고, 이거 찍는 거죠. 예, 이게 뭐 도장 같은 것이다. 그, 지난번에 보셨던 수메리안 실린더실 있죠? 그런 것처럼 도장 같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에서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축제, 혹은 그 미노타우로스에게 바치는 그러한 형벌이라고 봐서, 여기에선 또 보면은요, 뭐가 많이 발견되냐, 그러면 이렇게, 미노타우로스죠. 미노타우로스, 그 뒤에 보시면, 동전인데, 이게 뭐예요? 지금 보면, 미로. 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것도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크노스 대공전의 어떤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또 뭐가 발견이 되냐, 그러면, 이건 리톤이라 그러는데, 리톤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술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술잔이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 뭐라고 막 새겨져 있죠.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많이 발견되는데, 이게 발견되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 약간 그림으로 도판으로 이렇게 보시면 뭘 하는 걸까요? 권투하는 거죠. 위에는 권투를 하는 모습, 권투하는, 권투하는 모습이고요. 밑에는 방금 보셨던 투인지 뭔지 모르겠는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권투하는 것은 어디서 보셨어요? 지난번에 보셨던 아크로티리 벽화에서 보셨죠 그래서 이 크레타 문명과 아크로티리의 문명을 하나의 문명권으로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또 발굴이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보면 이거를 팔라이카스트로 조각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팔라이카스트로 도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팔라이카스트로 도기상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지금 이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의 춤을 추듯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이 춤을 추는 게 아사이먼스가 여기를 발굴할 때 크레타 섬의 사람들이 어 일꾼들이죠, 일꾼들이나 평, 저 서민들이 예 강강수월에 맞습니다. 춤추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팔라이카스트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 팔라이 카스트로가 그들이 추던 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팔라이 카스트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데 가운데 보시면은요, 가운데 보시면 독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 춤을 추는데, 근데 뭐가 있죠. 다르죠. 다른 사람들의 손에 비해서, 손에 비해서 뭔가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막, 여기 뭔가가 있죠. 이런 것들. 이게 뭘까요, 이거 좀좀 좀 다시 한번 잘보실수 있게 이거를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이 막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죠? 예, 맞습니다. 뱀입니다. 뱀. 뱀을 잡고 저렇게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게 호메로스 기록에도,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황소에 비견되는 젊은 남성과 여성들이 서로 손목을 잡고 춤을 추었다. 여자들은 얇은 천으로 된 옷을 입었고. 청년들은 정성껏 수놓은 튜닝을 입었다. 그들은 능숙한 발놀림으로 돌면서 편하게 앞으로 나갔다. 때로는 두 줄을 맞서서 마주보면 상대를 향해 앞으로 나갔다. 이 춤이 지금도 보이시는 팔라이 카스트로 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크레타입니다. 크레타에서 이 사람들이 추고 있는 이 모습들이고, 그거를 이걸로 아서 해반 스가본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팔라이 카스트로 춤이라기보단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죠. 뱀을 갖고 있죠. 이 뱀을 잡고 있는 이 여성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괜히 춤추는 대신 위험한 뱀을 갖고 가겠습니까? 이 여성은 슈트인데요 여기에서만 발견이 된게 아니고, 크레타섬에는 여러 가지가 발굴이 되는데, 이 도자기는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조각상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거 크레타섬에서 크레타 발굴된 겁니다. 네, 주술사. 주술사라는 말은, 주스 사죠. 근데 이게 무녀라고 말을 하는 게 조금 예, 무당 상당히 한국적이십니다. <laughs> 예, 무당 맞습니다. 무당 무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발굴, 발굴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죠. 이게 지금 보시면 방금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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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이상 있죠. 독이 사람인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보시는 이 요건데 이 무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클라이카스트로 조각상은요. 아마 그 춤이 아니라 지금 추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아사이 봤을 때는 몰랐고 지금 추정하기를 이 무녀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막 하면 옆에서 막 거드는 사람들 있죠. 뭐 장구도 치고 뭐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의 종교적 제의를 하는 장면을 그 독이로 만든 것이다라고 지금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신이, 여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문여, 혹은, 그, 뭐랄까, 문여? 무녀? 예, 문여라고 보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손에 역시 마찬가지로 뱀을 이렇게 잡고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 그러면 머리 위에 있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요거는요, 이거를 상상도로 복원을 해 놓은 건데, 보시면 이거 뱀이 있죠. 그리고 위에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다. 이 머리 위에 있는 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왜 여기 고양이가 있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무속행위 신내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신을 받기 위한 게, 위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원숭이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고양이입니다. 아쉽게도. 예. 고양이가 어떤 동물이라고 이때 여겨졌냐, 그러면요. 고양이가 신의 소리를 전달하는 동물이라고 여기 졌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여기다가 놓은 거죠. 그래서 신 내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명 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고양이가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그러면요. 사실 고양이를 제일 처음으로 사육하기 시작한 곳이 어디일까요?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넘어온 겁니다. 이집트에서 넘어오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문여상들은요 방금 보셨던 어떤 클라이카스트로 조각상이라고는 부르지만 그건 저는 다른 이야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도기상에서도 나오고 이러한 조각상에서도 나오고 또 어디에서 많이 나오 그러면 이런 것들 마찬가지죠 똑같죠 방금 보셨던 아마 이렇게 제의를 지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크라이카스트로 조각상이에요 도기상이 제의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발견되는 반지 다 그렇죠 무녀들이죠 무녀들 그래서 크레타 섬의 조각이나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종교 의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만큼 크레타섬은 뭐가 강력했던 나라예요? 종교적, 그, 러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무척 강력했던 나라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크레타 문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아사이먼스가 이거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바로 요, 요 벽화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벽화에 보시면 피부가 파란색이죠. 파란색 사람이 뭔가를 따고 있어요. 꽃을 이렇게 따고 있는 이 벽화가 있는데, 이게 가장 잘못된 복원 중 하나로 무척 유명한 작품입니다. 에이. 지금 이게 아세버스가 이렇게 사람이 뭔가를 따는 것으로 이렇게 복원을 해놨는데, 나중에 되면 이게 나머지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어디서 발굴이 되냐 그러면, 어, 어떻게 발굴이 되냐 그러면, 여기 나머지 부분,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거를 다시 조립한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지금의 이 모습입니다. 어떻죠? 이거는 원숭이예요 이게 원숭이 시켜서 샤프란이나 이런 종이를, 그, 종이, 예, 꽃이나 이런 거를 따는 것들이 바로 이 모습이었는데 이거를 아사에반스가 사람처럼 이렇게 복원을 한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아사에반스가 이때 당시에 발굴을 할때 미술팀으로요. 그사람 고고학자지 미술가가 아니잖아요. 미술팀으로 누가 갔었냐 그러면 스위스에서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같이 따라가거든요. 스위스 출신에. 그래서 그 미술 선생님이 이걸 다 복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좀 이상하게 칠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크레타섬에 있는 크로노소스 대공전의 발견이고 그것을 이끌어 갔던 사람이 바로 아서에봤습니다 그게 크레타 문명이죠. 미노아 문명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요, 페이스토스 평원반이라든가, 아기아 트리니아다에서 나오는 그 석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정말 많은데, 그거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크레타를 이어서 이번에는 미케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